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을 살펴봤었죠, 이렇게 DB에. 이번에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과정,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갱신하거나 혹은 인출하거나 그 셋 중에 하나 용도로 쓰는 게 DB죠.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DB 파인더로 하죠. 파인더 혹은 파인더.js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딩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저번에 코딩한 이렇게 DB 커넥트에 코딩한 방식이 이게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방식이죠. 그러니까 EX5 이전 2016년도 이전 방식이고 이후 ES6 버전 이후로는 자바스크립트 은행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버전, 그러니까 ES6 이후의 버전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같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const 해서 이전에 했던 것 동일하게 가져오겠습니다. require 이고 여기는 뭐였나요? 저번에 MongoDB였죠? MongoDB 그죠? 그리고 가져올 때 여기다 담는 것은 몽고 클라이언트 우리 가졌었죠. 그 클라이언트 그리고 오브젝트 아이디도 쓸 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리스트럭처링 방식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URI,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소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바로 넣어줬잖아요. 우리 가져올 주소 커넥트 몽고 클라이언트 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저장을 했다가 그런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수에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죠. const URI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것 없이 그냥 복사를 하죠. 이렇게 JSL, 지설저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일단 빼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펑션을 정의하는 거예요. 펑션하고 이렇게 펑션합니다. anonymous 펑션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펑션을 바로 실행을 하는 걸로 하죠. 바로 실행을 하는 방식은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쏴주고 다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펑션을 정의함과 동시에 바로 실행이 되는 거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변수에다 담고 그런 다음에 그 변수에 변수를 실행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let some variable equal function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some variable 이렇게 하는 것, 요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는 방식이 좀 전에 했던 그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이게 더 간결하죠. 보기가 깔끔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에는 또한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에러를 받고 클라이언트에서 에러 메시지를 이거 있으면 출력해주는 방식으로 했었죠. 이번에는 트라이캐치를 쓸게요. 우리 이전에 자바스크립트 인덱스에서 공부했던 그 트라이캐치입니다. 그 다음에 캐치 해서 에러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캐치 에러를 받았어. 그것을 넣고 에러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트라이 문장에 우리가 지금 여기 예전에 요 본문들 그죠? 본론들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들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이제 컨스트 해서 이번에 클라이언트 하고 어싱크를 쓰고 어웨이트를 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싱크를 넣어주겠네요. async 그리고 여기다 await async await는 우리 공부 많이 했으니까 별도로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mongo client connect 그리고 이번에 uri에서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는 passing인데 이 passing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use new url parse입니다. url parse 그래서 이게 왜 안 나타나나요? new url parser 자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네.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되고 있네. True 넣어주면 됩니다. New URL pass true. 여기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전에 있던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몽고 클라이언트에서 그냥 그대로 이걸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아규먼트로서 첫 번째가 URI 들어가고 두 번째가 콜백 펑션을 넣었었잖아요. 그런데 콜백 펑션을 안 쓰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async await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콜백을 쓰는 경우와 async await를 쓰는 경우 두 개의 문법 차이를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true가 스펠링이 틀렸네요. true TRUE 그렇죠? 훨씬 더 간결하죠. 콜백보다 그렇죠? await 방식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담은 거예요. 깔끔하게 여기 와서 데이터가 담기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nst db에서 이 클라이언트 우리가 받은 클라이언트의 db. db 이름은 뭐였나요? human이었나요? human 아니죠. 일단 데이터베이스 명 이름은 gcells였고 이 gcells 중에서 collection이 human이었죠. 그 내용을 여기서 볼까요? 여기 있네. 지금 현재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결해 볼까요? 이걸 돌릴 때는 이걸 여기 바로 여기 커넥트 하기 전에 반드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걸 보셔야 되냐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걸 돌리고 있잖아요. 이걸 명령을 뭘 줬나요? mongo data 여기 있죠? mongo d db pass에다가 mongo data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을 하는지 폴더를 일단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로컬 머신에다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돌리게 되면은 이 명령 커맨드를 주게 되면은 보다시피 밑에 쭉 내려보면은 웨이팅 해서 메시지가 나타날 거예요. 어디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동안 내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이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명령을 줘서 하나 터미널 돌리고 있고 그리고 별도의 터미널을 열어서 우리 또 터미널 하나 추가해서 여기서 필요한 커맨드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넥트 하면은 이제 돌아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하면은 여기에 지설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여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 컬렉션 있죠. 컬렉션 내에 휴먼즈가 있잖아요. 휴먼즈 뷰 다큐먼트 하면은 보면은 지금 하나 달랑 들어있겠죠? 아마 그렇습니다. 여기 있죠. expand 하면은 ID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이름 Jupiter, Korea, Active, True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성 상태의 지설인지 비활성인지를 제가 표시해 놨어요. 불린 값으로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스트링이고 얘는 인티저 64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64비트 인티저입니다. 이거 전체는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 일단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DB 해서 지설 가져오고 그럼 지설이란 DB를 가져온 다음에 좀 전에 봤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DB 컬렉션 컬렉션에서 뭐였죠? 이름이 휴먼이었죠? 휴먼 맞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휴먼 컬렉션에서 휴먼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지설즈고 그리고 컬렉션 이름은 휴먼즈 그렇죠? 휴먼즈로 가져갑니다. 휴먼즈였나요? 아니면 휴먼이었나요? 휴먼이네요. 휴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인드 같은 걸 써보죠. 파인드에서 우리 지금 찾는 거잖아요. 그럼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에서 액티브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액티브가 true인 걸 찾는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 지금 그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그러네요. 몇 개 좀 더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edit insert document 있죠. insert document에서 여기 오브젝트 형식이 나오죠. 그럼 name에서 superman 넣고 그리고 id 들어가게 되겠죠. id는 슈퍼맨에서 나번호 넣어주면 됩니다. 국가번호가 82 그리고 010 010인데 0은 빼고 10 그리고 34569에 7890번 됐죠. 그죠? 마찬가지 내셔널리티는 슈퍼맨 코리아
하여튼 코리아로 하죠 뭐.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뭐가 있었나요? 밸런스. 그래서 밸런스 은행 잔고입니다. 은행 잔고는 작년에 어저께 1당을 받아서 오늘 4만원 4만원 너무 작나요? 14만원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슈퍼맨이 만들어졌고 하나 더 만들자 만드는 김에 이번에는 네임은 닌자 닌자 거북이 닌자 터틀 터틀 되고 그리고 아이디는 전화번호예요. 닌자 터틀의 전화번호 일본의 국가번호가 81번이죠. 81번에 휴대폰 번호 10 그다음에 1234국에 4321번. 그리고 내셔널리티는 재팬 가지고 그리고 밸런스 은행의 잔고입니다. 밸런스는 35,000 이거는 N이 되겠죠, 그죠? 일본의 화폐 단위가 N이니까 35,000N 가지고 있습니다. 닌자 터틀과 조금 있다 슈퍼맨이 서로 간에 뭐 게임을 하다가 슈퍼맨이 뭐 땄다 100원을 땄다 그러면 닌자 터틀의 잔고에서 자동으로 환전되어서 한국 돈 100원어치가 만들어져서 그런 다음에 슈퍼맨의 계좌로 전달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닌자 1번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넣는 김에 이번에는 네임 해서 트럼프고 이 사람은 아이디 트럼프의 전화번호는 미국의 국가번호가 1번이죠. 그러면은 01 다시 마찬가지 10 11223344 전화번호 이렇게 합시다. 하고 내셔널리티는 USA이고 그리고 밸런스 은행에 이 사람의 잔고 트럼프는 좀 돈이 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3 이 정도 있는 걸 합시다. 그러면 3,456만 달러가 되겠죠. 국적이 USA이니까죠. 그러니까 밸런스에 있는 돈의 화폐 단위는 기본적으로 내셔널리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4명이 지금 다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 이것도 어디 갔나요? 한꺼번에 다 오픈하는 게 있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이렇게 해서 코리아의 주피터와 코리아의 슈퍼맨, 일본의 닌자 터틀, 미국의 트럼프 이렇게 네 명의 지금 사용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자 구성을 했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찾는 거 액티브가 트루. 아 액티브를 안 넣었네요. 그래서 액티브 지금 활성적인 활성 사용자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디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액티브는 현재 활성 상태 지수인가 true 주고 그리고 얘도 에디터죠. 에디터에서 active 마찬가지 true 세이브하고 이게 조금 전에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active a가 소문자로 되어 있네요. 세이브 하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은 비활성 상태로 하죠. 그래서 액티브는 펄스 불린 값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대충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막 엉망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100%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문자 대문자를 다 통일시켜 줘야 돼요. 일단 다 소문자로 통일시켜 놓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때문에 나중에 뭐 찾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넘버롱 돼 있네요. 뭐 넘버롱을 잘못했네요. 1번
됐습니다. 자동으로 롱 넘버가 지정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네 명의 지설들을 지금 추가를 시켜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리를 찾는 것은 휴먼이고 액티브가 트루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트루도 있고 폴스도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걸 이제 컨솔 로그를 해야 되겠죠? 이걸 바로 컨솔 로그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투 어레이, 예, 하나의 어레이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then 그래서 여기다 콜백을 넣는 걸로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규먼트 뭔가를 받겠죠. 그 바를 뭐 다큐먼트니까 이거 우리는 이걸 다 다큐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No SQL의 경우에는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컨솔 로그를 하는데 요걸 그냥 보여줄 수가 없고 JSON에다가 스트링그 파이 해서 그런 다음에 요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닥스하고 undefined였죠. 그런 다음에 포맷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하면 일단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게 자동으로 수행될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걸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node db find 뭐 오타가 없다 그러면은 좀 뭐가 나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find is not find로 돼 있네. find입니다. find이 아니라 그죠? 끄다가 다시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났죠. 세 개 트루인 경우, 그러니까 슈퍼맨은 빠지고 주피터와 닌자 터틀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거 액티브가 아니라 아이디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 해서 아이디가 이걸 보자, 어떤 아이디인가요? 요 닌자 터틀의 아이디, 전화번호. 닌자 터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닌자 터틀만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인다면은 닌자 터틀만 딱 떨어져 놓을 겁니다. 그렇죠? 닌자 터틀 재편. 요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번에는 좀 지난 에피소드 좀 다르게 했죠. 그러니까 ES6 버전 자바스크립트죠. 그죠? 자바스크립트 최신 버전의 문법들과 async와 await를 써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거는 저기 이전 버전의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고 여기 있는 이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입스크립트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가 지금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 하나로 이제 수렴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타입스크립트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요렇게 놓으니까 훨씬 더 깔끔하죠. 깔끔하고 일단 요 구성들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클라이언트에 담고 그런 다음에 뭐 DB 해서 DB를 담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 커넥트했을 때 만들어지는 리스판스가 클라이언트에 담습니다.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 이름을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다른 거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관용적으로 그냥 클라이언트를 씁니다. 클라이언트에 DB 옵션을 줬어. 또 DB에 담고 그런 다음에 DB에 컬렉션을 하고 그럴 때 DB 옵션 DB의 아규먼트는 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 그죠? 그리고 컬렉션의 아규먼트는 컬렉션의 이름. 요것과 요것의 차이죠.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죠. 보면은 지설저 요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 이것도 컴퓨터도 데이터베이스고 테스트로 되어 있는 것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지우려면 지우도록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은 또 컬렉션 휴먼이 있고 여기서도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클릭해서 이번에는 sing 사물도 지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도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냉장고, 집, 토지 이런 건 역시도 시장 참여자로서 돈을 주고 받고 물건을 사고 파는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AI 머신러닝이 쓰이는 용도죠. 그거는 이제 그 파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한 가지 그냥 지나긴 그렇고 간단한 과제입니다. 뭐냐니까 DB Connect 요 내용도 ES6 버전을 써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런 형식으로 async await를 써서 요 DB Connect
.js 파일을 다시 재작성하는 것이 퀴즈입니다. 뭐 딱히 까다로운 건 아니지만 좀 번거롭죠. 보니까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고 쓸 것만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그냥 그대로 있던 걸 그냥 그대로 쓸까요? 여기 있는 것을? 이게 아니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죠. 그러면은 쭉쭉쭉쭉 다 같은데 여기서 이 내용이 필요가 없죠. 이 내용 대신에 지우고 밑에 있는 요 여기 내용 그죠? 이걸 가져다 붙여줘야 될 겁니다. 이걸 올리고 가죠. 어디 갔나요? 여기까지인가요? 됐습니다. 이렇게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없나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없죠. 요거는 다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겠네.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이름은 같은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름은 같은 이름이라도 상관없는데 아이디가 같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다른 걸로 뭘 해줄까요? 누구죠? 지금 중국의 진핑. 그리고 시진핑 전화번호가 86으로 시작하겠죠. 아마도 86에다가 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뭐였죠? 6을 좋아하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번호라고 하죠. 6 이렇게 10에다가 이렇게 번호가 이렇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셔널리티는 차이나 되고 그리고 이 돈은 이제 KRW가 아니라 CHY Chinese 위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Node DB Connect 하면은 에러가 떴군요. 어떤 에러가 떴는지 볼까요? 한참 에러가 떠 있습니다. Duplicate Key 아니군요. URI is not defined 돼 있네요. 그런가요? 디파인 안 돼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게 없었군요.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Node DB Connect 쓰겠습니다. 아무런 메시지가 없네요. 메시지를 하나 넣어줄 걸 그랬군요. 컨솔 로그 여기다가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으면 좋긴 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휴먼 전체를 리프레시 해볼까요? 리프레시 뷰 다큐멘트 다시 보겠습니다. 맨 밑에 하나 있는 연마가 있죠. 여기 보니까 진핑 아이디가 있고 차이나 우리가 기록했던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